한 건의 제보를 받은 게 뭐냐면 바로 청와대 상춘제에서 김건희 여사가 이영희 여사라는 무형문화재와 이 접견을 하는 시간에 전수자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영희 여사의 제자들 전수자까지 포함해서 10명을 접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그 10명을 접견하는 과정에서 이 이영희 여사가 내가 이렇게 많은 수억의 돈을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전수관을 짓는데 돈을 내놨는데 그린벨트에 묶여가지고 전수관을 못 짓고 있다라고 그 민원을 얘기를 했더니 이 김건희 여사가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그 민원을 해결해 줬다고 하는 그 제보를 저와 최재원 목사와 또 뉴탐사에 각각 따로따로 제보를 한 겁니다. 저한테 제보한 분은 공무원이었고 뉴탐사에 제보한 분은 그 일을 잘 알고 있는 분이 제보를 한 거예요. 각각 다른 시기에 제보를 했는데 그래서 그것도 내가 이번에 국회 청문회 때 얘기를 한 겁니다. 왜? 원희룡 교통부 장관이 그때 당시 그것을 국토부 장관 시행령으로 그거를 그 그린벨트에 묶여져 있지만 무형문화유산 전수시설로 포함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겁니다. 원희룡 장관이. 실제로. 그렇게 실제로. 그래가지고 타임라인을 쫙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접견한 날, 뭐 3, 4일 있다가 바로 뭐 그 조치가 취해지고 뭐 이래가지고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거를 뉴탐사가 그걸 다 이렇게 타임라인을 만들어서 보도도 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야당 의원들이 막 나한테 따지잖아요. 막 그때 그 방송이 여기 없네요. 따지니까 내가 민간인인 영부인이 어떻게 장관을 좌지우지하고 그렇게 하냐. 응? 그린벨트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풀어준 건 아니지만 그 그린벨트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할 수 있는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 거 아니냐라고 내가 막 질타하고 막 옥신각신했다고 야당 여당 의원들하고 끝까지 풀 영상을 안 보셨어 두 분이. 그래서 그런 걸 바로 잡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내가 실수한 게 있어요. 국회 청문회 때 그린벨트를 해제했다고 내가 발언을 한 거예요. 나도 흥분하다 보니까 그린벨트 해제가 아니라 그린벨트 지역 내에 이 무형문화재 전수시설을 이제 포함되도록 허가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하는 거. 거기에 원희룡 장관이 개입이 됐다는 거. 그거를 나도 제보받았고. 엄청난 거네요. 예, 제보받았고. 그리고 뉴탐사는 뉴탐사대로 제보를 받아서 보도를 했고. 그것을 내가 밝힌 거니까 이 여러 가지가 이게 분류가 됐는데 한 번에 믹스가 돼버린 거야. 네. 최재형 목사가 JTBC에 제보를 했다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JTBC에 제보된 거는 제3자가 이미 제보해서 이미 방송에 나갔고 그 내용은 뭐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 수석도 일을 잘못하면 야단을 치고 나무란다는 얘기. 그리고 장차관 자리가 비어있으면 대상자를 물색하다가 여사가 직접 장관자리 비어있는데 의향이 있으십니까? 라는 전화를 돌린다는 얘기를 누가 JTBC에 제보를 해서 JTBC 5대0 라이브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 말미에 더 검토 중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어서 국회에서 내가 다시 한번 더 리마인드 했던 발언이었고 두 번째는 내가 목격한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차관급을 임명하는 걸 내가 바로 여사 코앞에서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여사가 독단적으로 무언가 이 인사권을 개입을 해도 결국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도적으로는 시스템적으로는 그걸 주무장관이기 때문에 서로 조율할 수밖에 없다. 나는 그렇게 인지하고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보받은 게 두 건이 별도로 있고 또 그거와 별도로 또 하나 아까 얘기한 무형문화재 이영희 여사가 이제 청탁한 것이 원희룡 김건희 여사.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이영희 여사와 10명의 이 전수자들을 접견할 때 그 자리에 바로 조영경 과장과 유경호 비서가 해석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지시를 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어요. 그 목사님 시스템이랑 똑같네요. 목사님이 경험하셨던 시스템이랑.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정부 부처를
떡주무르듯 주무르는 거야. 그러면서 오다와 미션을 조영경 과장한테 주면 조영경 과장이 그걸 시행하고 그 일을 봐주는 거야, 실무적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하는 게 조영경 행정관, 조영경, 이제, 이제 과장이라고 네네. 말을 하는데 네. 그 사람인 거고 또 유용옥 비서는 최측근으로 늘 수행하고 그게 이제 포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뉴탐사에서 저한테 사진을 검증해 달라는 그가 와가지고 내가 검증 다 해줬어요. 그 상춘재 조영경 과장하고 유용옥 비서가 그 접견하는 자리에 야. 앉아서 있고 또 지시 받고 하는 거 다 포착이 돼가지고 다 뉴탐사에서 또 방송을 했거든요. 뉴탐사에서 저한테 굉장히 고마워하는 거야. 이거 네. 사장돼버리고 묻혀졌던 거를 제가 고급 소나무 분재 1,000만 원짜리 들어간 것도 다시 내가 상기시켰죠. 이번에 네. 국정감, 이번에 저기 청문회 때 그 풀 영상 또 틀어줬어요. 대통령 관저에 네. 분재가 트럭에 네. 들어가는 장면도 이 김승원 의원이 질의할 때 풀영상으로 틀어줬습니다, 이번에. 그래가지고, 뉴탐사에서 신났지, 뭐, 네, 내가 네, 이거, 네. 그것도 틀어줬고, 네. 또 이거, 이영희 여사건, 그린벨트 전수관, 이 시행령 내려진 것도 내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줘가지고, 뉴탐사에서 며칠 전에 다시 특집 보도로 또 이게 나갔습니다. 네, 최재형 목사가 국회 청문회에서 자기네들이 보도한 거 두 건을 리마인드 시켜줘가지고 다시 아주 정밀하게 또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탐사 보시면 나와 있어요. 예. 아니, 그런 겁니다. 뉴탐사가 예. 고마워할 게 아니라 사실은 국민이 고마워해야죠. 이렇게 예, 이런 예. 저 진실들을 다 파헤치는데 목사님의 활약이 대단하다. 양평 고속도로를 예. 꺾는데 일조했던 원희룡 장관이 또 그 짓을 한 거죠 이번에.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김건희가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라는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걸 계속 확인하고 예. 있어요. 정황이 이거. 완전히 이번에 드러난 거네요 이거 가지고. 그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일이네요. 그 나를 왜 그런데 고발합니까 국힘당 의원 법사위 여러분. 김기현 변호사 거는 난 잘 몰라서 나는 뭐 반박할 수 없지만 내 거는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거는 이틀막입니다. 자기들이 막 길길이 날뛰는 거야. 청문회 하는 도중에 어디 들락날락 하더니 그런 적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한테, 한동훈 네. 위원장한테, 저기 대표한테 전화를 했는지 네. 확인을 했는지 뭐 그거는 당연히 그럼 안 그랬다 그러지. 했다 그럽니까? 이 국힘이 잘 쓰는 수법이고 검찰 정권에서 잘 쓰는 수법인데 일단은 불리한 거는 다 저기 걸어버립니다. 고발을 걸고요. 그 다음에 불리한 대답을 해야 될 때 수사 중인 상황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요걸로 다 항상 그런 네. 패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도 걸어버리고 목사님에 관한 어떤 것들을 얘기해야 될 때 수사 중인데 뭐 불공정하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다 막 해놓고 저는 입을 네. 막을수록 더 떠들고 다닐 거니까 고발을 하지 마시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난 얘기를 안 할게 더 이상 잘. 그러니까 고발을 하지 마시라고. 근데 고발하면 포토라인에 쓰면 또 나도 많은 매스컴 앞에서 또 떠들 거 아닙니까? 응? 네. 말을 안 할 수가 없지 또.